대한민국의 대표 창작 뮤지컬 그날들이 10주년을 기념해서 역대급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네요. 네, 뮤지컬 그날들의 새 배우들이시죠. 이건명, 오만석, 오정혁 씨 어서 오세요. 형호네 자, 컬투쇼 최고 경력자부터 인사를 해주시죠. 네. 아, 저희가 네. 방송을 오랜만에 해서 인사하느라 마이크를 두고 경호. 그러니까 도대체 뭐라고 인사하시나요? 다시 해주세요. 안 들렸어요. 네. 다시. 다시. 마이크를 들고. 혈흡! 혈흡! 경호! 오! 오~ 네. 아, 오랜만에 4년 만에 경호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건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출연한 게스트 중에 막내 오종혁입니다. 건명 씨는 컬투쇼 처음이십니다. 아니요, 아마 스태프분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네. 한 십수년 전에. 십수년 전이요? 제가 아, 그쵸, 저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스사이공이라는 작품 할 때 네. 네, 노래했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오신 거죠. 정말 옛날에. 여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아니에요. 지하 스튜디오. 예, 네, 어디선가. 네, 지하 스튜디오. 여기 방청객분들도 그냥 지하, 바닥에 앉아 계세요. 바닥에 앉아 계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하 스튜디오. 예. 대 선배님이시네요. 그러네. 네. 아니요, 오만석 씨는 꾸준히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아, 오정혁 네, 전... 씨도 뭐 클릭비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 네. 네 오래됐습니다. 예. 아, 다들 그러시네요. 아, 와. 제가 막내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와, 오만석 씨 4년 만에 오셨고. 네, 아, 저 벌써 4년 됐네요. 스페셜 DJ 하셨을 때가 코로나 전이에요, 그때가. 아, 그때가요? 아, 그런가요? 예. 네. 맞아요. 그 휴가 가셨을 때 예, 예, 예. 그때 제가 왔었는데 벌써 4년이 지났네요. 벌써 그렇게 훅 지나가 버렸어요. 예, 진짜 빠릅니다. 예. 종혁 씨는 1년 만에 오셨고 네. 영화 홍보하러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요? 예. 예. 다음 제가, 얘기 넘어가시죠. 예. 아, 그 말씀드렸죠? 예, 배우들은 머리가 저렇게 조그맣다고. 예. 많이 다르죠. 예, 많이 달라요. 오정혁 씨가 특별히 좀 작은 편인 맞아요, 것 같아요. 특별해요. 예. 아, 왜 제 옆에 계셔가지고 아 답답하네요. 진짜. 약간 처음부터 앉아있는 자리 싸움이 있더라고. 자리 싸움이 와. 너 절로 가라 이렇게. 자, 그날들이 10년 됐습니까? 네, 10주년 기념 공연이시죠. 아, 그렇구나. 그럼 뭐 어떤 느낌이 또 역대급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느낌이 무슨 얘기일까요? 아, 그래도 한 작품을 가지고 10년 이상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창작으로 시작해서 되게 가슴 뜨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10주년 모였을 때도 다들 야, 이거 10주년이 아니라 20주년까지 갈 수 있도록 야. 이번에 잘 발판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다들 결의를 다지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아직도 안 보신 분이 꽤 많다는 거죠. 네. 아, 그럼요. 예. 어떤 뮤지컬인지 소개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뮤지컬 그날들은 그 고 김광석 씨의 노래로 만들었는데요. 2012년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 대통령의 딸과 수행 경호원의 이 사라진 행방을 뒤쫓는 경호부장 정학에게 네. 20년 전 사라진 동기 경호원 무영과 네. 그녀의 흔적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그런 뮤지컬입니다. 예. 아, 정말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읽으시죠? 네. 대놓고 읽으시네요. 보통은 이제 내가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나도 소개해 줄 수 있어. 2012년 청와대 경호실을 배경으로요. 아니 작가님이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그냥 보고 읽게 되네요. 아, 전 만석 씨가 이번 시즌에 처음 출연하는 줄 알았어요. 10주년이에요 우리 10주년. 네, 네. 아니 읽게 되네요. 너무 정리를 잘했잖아. 아니, 컬투쇼가 오래가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정리를 잘했어요. 정리를 네. 잘하시네요. 종혁 씨가 한번 어떤 작품인지. 일단 뮤지컬 그날들은요 2012년 청와대 경호실에서 대통령의 딸과 수행하는 경호관이 사라진 어머 벌써 쫓는 정학의 예. 벌써 외우셨어요? 20년 전에 사라진 무영과 그녀의 예가 나타나면서 그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는 경호원들의 예약이군요. 네, 네. 그 안에 이제 김광석님의 그 명곡들이 모든 상황들을 다 김광석님의 노래로 다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그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 맞는 가사가 있는 노래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걸로 주크박스 뮤지컬처럼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드라마 내용이랑 딱딱 맞게 우리 장유정 감독이자 작가이자 연출님이 상당히 글을 잘 쓰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더더욱 또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건명 씨는 네. 어떤 설명을 해줄까요? 그날들은 어떤 작품입니까? 아, 그날들은 2012년 다 2012년만 외웠어. 그날들은 그게 있어요. 그 외국 작품으로
주크박스 뮤지컬의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맘마미아. 맘마미아, 맘마미아. 대한민국에서 물론 작은 극장 작품은 있지만 이렇게 큰 사이즈의 극장의 작품 중에 주크박스 뮤지컬 중에 이렇게 긴 시간을 사랑받는 작품은 아마 그날들이 최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네. 사실 저기 지금 10년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 창작 뮤지컬로 좀 자리매김을 해서 벌써 지금 일본, 대만, 그리고 싱가폴 해외까지 도는 이쪽, 거예요? 예, 이쪽 지금 해외 공연들을 상당히 하고 싶습니다. 야, 이거 옛날식의 유머인데. 아, 역시 아직도 이딴 걸 구사하는군요. 근데 잘 꺾어요. 아, 여기만 오면 내가 올드해지는 것 같아. 아까 이 방송 아니, 들어가면 안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나는 지금 만석 씨가 일본, 대만, 싱가포르에서 네. 아, 드디어 우리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낚이는 분들이 가끔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걸 놓칠 못해요. 아, 요 맛이거든요. 요 네. 손맛이 있거든요. 네. 어떤 역할들을 맡으셨는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저랑 이건명 선배님은 이제 아까 얘기한 정학 역할이고 이제 그 동기였던 무영이라는 경우 20년 전에 사라진 아주 왜 사라지고 왜 갑자기 나타나요? 일단 연출님이 사라지라 그랬어. 연출님 말 잘 들어야지 네. 그럼 맞죠? 나와 그럼 나오고. 야, 그렇지 네. 들어가 그럼 들어가. 저희가 극 중에 그 이게 배경이 한중 수교식이 있는데요. 아. 그 한중 수교식의 통역사 역할을 하는 그 미모의 미모의 또 아주 애, 아주 그 아주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네. 아주 그 아주 모호한 어떤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을 저희가 경호를 합니다. 아. 원래 원래 근데 그분과 함께 사라져요. 무영이 네. 그렇죠. 무영이 사라지는구나. 그분을 경호하다가 같이 사라져. 지키기 위해서. 아 멋있다. 그분을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죠. 숨기는 거지. 그분을 네. 숨기는 거야. 어 없어요? 지켜졌는지는 몰라요. 에? 예? 어? 그러면 그분과 무영은 어떤 사이로 돼서 둘이 부부로 나타나나? 부부까지 가나? 저희가 이제 무영이랑 저랑 같이 지키다가 네. 그녀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 네. 그 이야기부터는 이제 꼭 극장에 오셔서 아~ 네, 그 이상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너무 궁금하게 네. 만드네요. 네. 나타나긴 하죠 나중에 그, 어, 그럼요, 그 그럼요. 글쎄요. 아~ 네. 아, 그럼요를 근데 외치자 전영씨께서 글쎄요. 그럼요라고 지금 이건명 씨 아니야 대신 나타나죠. 글쎄요. 아니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는 이제 직접 모른다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되게 미스테리한데 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근데 무영은 왜 그 미모의 연을 감춥니까? 글쎄요. 오늘 글쎄요. 뮤지컬 얘기 다 글쎄요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뮤지컬 글쎄요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자 라이브를 한 곡 넘버를 들려주실 건데 어떤 네. 넘버를 들려주십니까? 뮤지컬 그날 되는 수많은 명곡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 네. 저는 이 시간대에 가장 잘 만든 넘버가 아닐까 좀 신나는 좀 신나고 좀 업시켜줄 수 있는 김광석 씨의 나의 노래라. 나의 노래는 와! 아무 같은 게 없는 나에게 그 노래죠, 그죠? 그 노래를 저희 뮤지컬 넘버의 구성으로 불러드릴 네. 어떤 장면에 나옵니까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목욕탕 목욕탕이요? 탈의실에서 탈의실에서 이 노래가 나온다고요? 네. 수많은 남자 경호관들이 어. 수건 한 장만 걸 다들 가시자! 근데 정말 네. 그 씬에서는 정말 열심히 노래 부르거든요. 네. 아무도 저를 안 보세요. 그쵸. 그냥 뒤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여자 관객들이 와! 아 너무 궁금하네요 정말. 수건이 너무 예뻐 수건이. 수건이 너무 예뻐. 뭘로 만들었는지 자꾸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원래 오정혁 씨 혼자 불러주기로 했는데 네. 오만석 씨가 같이 함께 해주시기로 또. 제가 다시 하긴 하는데 지금 웃다가 여기 담이 왔어요. 어떡하냐. 오늘도 그러면 뭐 예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네. 원래 두 분이 같이 부르는 게 아닙니까? 아 원래는 우리 무영하고 운영관 역할 하시는 이정열 선배님 아니면 고창석 선배님 그렇구나. 서현철 선배님 이런 분들이 대신해 주시는데 네. 혼자 하면 너무 기니까 네. 제가 추임새
처럼 같이. 약간 도와주는 정도고요. 아, 네, 오정혁 씨가 거의 다 부릅니다. 예. 담이 아직 안 풀렸나봐. 계속 계속 열심히 하면 담이 풀릴 거예요. 아, 네. 아까 그 해외 진출 얘기한 다음부터 담이 와가지고. 그 왜 대도 안 된 낮 얘기 그랬어. 네. 자, 나의 노래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예.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야 임마, 임마 저 잡아라 이거 잡아. 헤헤. 뭐야 이거 잡아 잡아. 어디 가? 오호. 임마 봐라 이거. 차.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 아무도 되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읊조림은 커다란 비. 나의 노래는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노래는 나의 사. 거미 줄처럼 얽힌 세상 속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 방울의 술이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마시고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노래하리.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랄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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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지컬 그날이 10주년. 자그맣고 메마른 씨앗 속에서 내일의 결실을 바라보듯이 자그만 아이의 울음 속에서 마음의 열매가 맺혔으면. 나의 노래는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노래는 나의 사. 랄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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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신난다. 어, 되게 경쾌한 느낌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걸 목욕탕에서 부르신다고요? 어, 네. 아, 네, 저기요. 아이고. 아니, 9909님이 네. 와, 전주 듣고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인 줄 아는데, 아우, 더 신나네요. 아, 아, 사실 이거는 제 극 중에 네. 한 번도 부를 일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불러보니까 괜히 떨리네요, 이게. 너무 항상 부르는 것처럼 들었는데 고 윤덕님께서 담 걸리셨다고 하는데 노래는 엄청 잘하시는 만성님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워낙에 네. 연습을 넣은 런쥬를 같이 돌다 보니까 남의 노래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워낙 또 그리고 김광석님 노래다 보니까 그렇지, 네. 들으면 다 같이 부르게 되고 같이 감상하는 시간을 많습니다. 아, 네. 전혜정 씨. 김광석길 바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에요. 대구 너무 더워요. 노래 덕분에 그래도 시원해졌습니다. 야~ 대구에 김광석 길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네네. 거기 바로 앞에 지나고 네. 신호 대기 중이신가 봐요. 네. 네. 박서연님께서 오랜만에 오정혁 씨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신나네요. 어릴 때 클릭비 노래 듣고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그렇죠. 우리 지금 어린 친구들 여기 그 초등학생들도 좀 와 있는데 우리 오정혁 씨께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이었죠. 예. 박어영입니다. 지금 뮤지컬 배우로 더 열심히 네. 활동하고 계신데 엄청 유명한 아이돌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오정혁 씨가 네. 저희들 중에서 제일 바빠요. 그래? 정말 작품이 끊이지 않고 뮤지컬을 1년에 한 몇 편 하죠? 한 7편? 6, 7편 저도 최근은 아닌데 저도 본 게 마지막 본 게 오정혁 님 어떤 거 봤어요? 용의자 엑스 아~ 네. 엑스의 현신 네. 현존 아티스트 네네 아니 그럼 어떻게 해? 6작품을 하면
연습을 한 두 달씩 하잖아요. 연습하고 공연이 올라가면 이제 네. 다른 공연의 연습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습과 공연을 와. 그럼 헷갈리지 않아요? 노래도 그렇고 이게 15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멀티플레이 뇌가 그 나눠진 것 같아요. 파티션이 작품별로 그냥 나눠진 그 뮤지컬계에 살아있는 AI 같아요. 알아서 잘 적응하고 네. 툭 치면 그냥 나오는 네. 거구나. 근데 한 번 잘못하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다 잘해야 됩니다. 그만큼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이 작품 저 작품이 네. 다 되는 거죠. 김선영 씨 문자 이거 좀 만석 씨가 읽어주세요. 네. 네. 김선영 씨가 그날들 포스터에 그 남자 있잖아요. 옆 얼굴 그분 누구세요? 내 스타일이야. 크크크. 저 그날들 얼굴. 보러 가요. 아 죄송해요. 김건우 배우 보러 가요. 아 김건우 씨 옆 모습이었나 봐요. 아니 저거요. 아 저 아 저 저 실루엣. 저 저건 누구죠? 글쎄요. 글쎄요. 아 그린 건가요? 글쎄요. 글쎄요. 입으로 넘어가요. 옆 모습 누군지 입에서 밝혀집니다. 예. 너는 걸프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걸그룹을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자 걸투쇼 특별 초대석 뮤지컬 그날들의 이건명 오만석 오정혁 배우와 함께 2부에 물려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옆모습은 누구입니까? 글쎄요. 궁금하네요. 저희도 아니 근데 아마 저... 초연 당시에 그 배우 중에 한 분이 아니었을까요? 아 저희 멤버들 중에 저렇게 코가 오똑하고 그렇죠. 저렇게 날카로운 임민진 씨가 이렇게 추측이 왔습니다. 옆 라인은 네. 지창욱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생각이라고 이제 보내주죠. 예, 그건 예 아닙니다. 예, 아. 임민진 씨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네. 때는 네. 저희 초연 배우들과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배우들의 가장 좋은 면만 다 섞어놓은 얼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만석 씨는 뭐 어딘가요 네. 그러면 턱인가요? 제 얼굴 쪽에는 저런 모습이 없습니다. 아, 목 뒤끝이 조금 저랑 닮았네요. 아, 목 뒤끝이요. 그나저나 오만석 씨가 네. 한국 예술 종합학교 한예종의 신임 교수님이 되셨어요. 아니네. 한예종의 1회 졸업생이시거든요. 응. 근데 교수가 돼서 왔어요. 모교에. 야, 어떤 야. 어떤 기분이에요, 그게? 네. 글쎄요. 스포 좀 해 주세요. 아, 뭐 학교 다니면서 도움을 많이 얻었으니까 저도 학교에 있는 후배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는 마음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멋지다.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본인이 학교 다닐 때랑 지금의 학생들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학교 다닐 때보다 지금 있는 친구들이 연기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상당히 디테일하고 정말 연습도 많이 하고 예, 정말 준비되어 있는 친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해요. 아 내가 지금 이 나이 또래 했으면 나는 데뷔 못했겠구나. 역시 교수님이라서 좋은 말씀만 하시네요.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인기 엄청 많지. 아, 학생들한테. 예. 아닙니다. 밥을 좀 삽니다. 강하게 부정하진 않네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오 교수님을 놀래킨 학생들의 질문이 있었나요? 뭐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날카로운 질문이라든가 뭐. 내가 곤란하게 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질문이 뭐 놀래켰다기보다는 네. 어떤 과제를 시켰었는데 네네.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만들어 와서 제가 아주 당황한 적이 있어요.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과제를 잘 만들어 와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왔니? 라는 얘기를 오히려 칭찬을 하면서 내가 쟤한테 뭐 좀 배울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런 친구도 있고 예, 가끔 이제 혀를 끌끌 차게 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하죠. 아, 예, 그럼요. 예. 오만석 씨가 학교 다닐 때는 좀 약간 재능이 없어서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한번 한 적이 있었다면서. 오, 진짜요?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오만석 씨가요? 예, 뭘 해도 뭔가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것 같고 뭐 무슨 저 그때는 20대 초반이니까
이제 연극을 하다 보면 이제 30대, 40대, 50대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뭘 해도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 스스로 나는 이게 재능이 없나? 그래서 매일 술 마시러 다니고 방황했구나. 예, 방황. 많이 방황했죠. 인생의 경험을 하셨네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20대 후반 되면서부터는 뭔가 좀 느껴지고 뭔가 좀 찾아지고 좀 예, 그러면서 좀 달라졌죠. 아. 다 방황했던 시절이 있어. 네. 있죠. 아니,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고 네. 나는 사람을 못 웃기는 것 같다는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전 지금도요. 아직도 방황 중이에요. 네. 이런 재능 갖고 어떻게 무대에서 사람을 웃기지라는 그때 되게 힘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은 아주 여유 있죠. 예, 7624님. 네. 오정혁 씨 저 고등학교 때 아침마다 버스에서 봤었어요. 어? 숭실 다니셨죠? 일부러 네. 오정혁 씨 타는 버스 타려고 두 대 정도는 그냥 보내고 후광 비치는 정혁 씨 버리고 가슴 졸이던 소녀가 어머 애가 둘 딸린 아줌마가 됐어요. 와. 여전히 잘생겼지만 고등학교 때 오정혁 씨의 외모는 진짜 가시였죠. 오마이갓 와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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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로만 듣고 그 버스 오빠 아닙니까? 버스 오빠, 오빠. 네. 버스를 와. 타는 순간부터 후광이 비치는 그 오빠 제 와이프가 이걸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듣고 아. 있나? 어제 사실 맞나? 오정혁 씨 그 네. 오정 아, 우와 잠깐만 어, 오정혁 씨예요. 와 네. 말도 안 돼. 이게 오정혁 씨예요. 저게 오정혁 씨라고요? 예. 아니 어느 부분이 오정혁 씨예요 지금? 눈이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오정혁 씨 눈이 워낙 예쁘게 생겼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때가요? 고2 때. 네. 그럼 버스 타고 다닐 때잖아 이게 그죠? 그렇죠. 와. 와, 저건 정말. 아니, 저기 다들 지금 이렇게 말을. 어쩜 좋아. 예. 네, 엄청. 아니 그리고 저때 자랑할 수 있는 거 네. 확실히 피부가 엄청 좋았어요. 아, 저 때. 아니 이게 말도 못하게 좋았어요. 아. 네. 진짜입니다. 도대체 너한테 네.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세상에 삶이 저한테 준 게 없네요. 네. 와, 고맙습니다. 이 박세리 감독님이 또 저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네. 이건명 배우님, 뭐? 다른 뮤배님들이 엄청 존경하는 배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배우님이 같이 술을 많이 마셨었는데 다음 날 엄청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를 뜨셨다고 자기 관리도 엄청나신 분이라던데 대단하시네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전 기억이 없습니다. 네. 바닷가를 뛰었다고요? 그 만취해서 뛰신 거예요? 네, 주사하셨던 거예요?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숙소로 뛰어가던 길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자기 관리 엄청 하시죠? 운동이나 뭐 이런. 아, 그건 뭐 만석 씨도 그렇고 우리 종혁 씨도 그렇고. 네. 전 잘 안 해요. 네. 그래 보여요.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그 2시간 반 동안 무대에 끌고 가 나가는 맞아요.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어서. 맞아요. 네, 각자들 배우마다 자기 관리 방법들이 대단들 해요. 어떤 관리를 하십니까 그러면? 제 이건명 씨가 네. 월드컵 기간엔 전 국민이 응원하잖아요. 네. 그 기간 때 목 관리를 위해서 네. 무건으로 응원을 하셨대요. 아, 진짜요? 자. 진짜? 자, 그 다음날 공연이 있어요. 근데, 우와! 근데 그 열광이 우와! 괜찮네. 그래서 배우들끼리 모여서 네. 소리를 지르면 네. 예, 얼마씩 묻자라는 아, 하고 그 숙소 방에서 어. 숙소 방에서 꼬리인이 들어가면 네. 아! 이 몸으로 안, 몸으로만 와! 우와! 이렇게 응원했던 근데 왜냐면 그 축구 즐기고 극장에 가면 그 다음날 공연을 즐기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권리를 뺏는 거라 아 멋지다 진짜 멋지다 와 경호 야 아 그때도 뮤지컬을 우리 오만석 씨는 하고 있었을 텐데 무슨 응원을 하셨나요? 네? 저는 목이 쉬었습니다. 예 야. 근데 또 뮤지컬 배우분들 특히나 더 목 관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두 분은 그럼 어떻게 목 관리를 종혁 씨는 어떻게 하세요? 하시는지 1년에 6-7 작품을 하시는 종혁 씨 네. 저는 사실 뭘 주고받은 거예요? 누구를 보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석영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뭘요? 저는 세상이 저한테 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딱히 관리를 네. 하지 않는데도 이 정도로 난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공연하면서 저는 오히려 목이 튼튼해진 케이스였어요. 아 계속 네, 왜냐면 쉬면 안 되고 가수 활동을 할 때는 사실은 저는 데뷔할 때 당연히 립싱크 시대였거든요. 아 그 시대는 한 번도 라이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K방송국을 갔는데 그날 당연히 립싱크인 줄 알고 앨범 발매하고 갔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오더니 야 너네 라이브 해야 된대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노래를 진짜로 부르라는 거야. 그래서 왜요? 우리 왜 우리 CD 없어요? 그랬더니 CD? 아니 이제부터 라이브를 해. 그래서 안 되는데 그 어느 시간에 변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라이브로 네, 그 시대는 이제 갑자기 변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갔더니 라이브라 그래서 그 방송부터 이제 이 전문 용어로 박살이 나기 시작한 거죠. 되게 전문적이네. 네, 근데 그때는 너무 긴장을 해서 그치. 무대를 한번 하고 나면 목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한 번을 위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계속 연습을 했던 거죠. 그 줄은 몰랐던 거야. 네, 근데 뮤지컬계에 들어오고 초반엔 계속 그걸 반복을 하다가 점점 요령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고 하면서 목이 점점 튼튼해지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네. 진짜로 립싱크 가수에서 뮤지컬 배우로 이렇게. 예, 요즘은 뭐 노래 한 곡 해주세요 그러면 네 한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지금은요 오정혁 씨는 무대에서도 날라다녀요. 야.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다녀요. 정말 깜짝 꼭 보셔야 됩니다. 오시면 구르고 돌면서 노래를 하는데 네. 고음을 빵빵 질러요. 와, 구르고 뛰고 하는데도 그게 숨이 네. 안 차요? 네. 대단해요. 지금 이제 또 넘버 하나 불러주실 거 아닙니까? 오정혁 씨가 안 부르네요. 아, 그래요? 구르고 뛰면서 막 아,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저희가 노래하는 동안 앞에서 구르고 뛰어서 좀 네, 네. 해주세요. 이번은 넘버는 어떤 노래입니까? 네, 이번은 관리하신 분이 부르실 거예요. 네. 이건명 씨. 네. 아, 오늘은 관리가 좀 덜 됐네요. 아, 그 저희 작품 제목이 그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광석 씨 노래 중에 그날들이라는 있죠, 노래가 있죠. 1막 맨 마지막 엔딩 노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만석 씨와 함께 두 분이 불러주시고요. 네. 연기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우리 네. 무영이의 연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 무영이 또 연기를 같이 해주신다고 하는군요. 예. 아, 뮤지컬 무대 같네요. 지금 세 분이 계시니까. 그리고 네. 이제 또 무영이 그 미모야 여자분을 숨기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그죠? 데리고 도망가는 장면이죠.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숨겨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모의 여자 연기를 우리 민경 씨가 좀. 아, 제가요. 예. 오, 저 숨겨 주실 수 있죠. 잠시만요.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따가 뛸 때.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 수 없지만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곤 했었던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강무영! 강무영! 무영아! 그녀! 강무영 어딨어? 강무영! 잡아! 뭐야? 거기서! 강무영! 거기 다 보여 지금!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다 보여! 그녀! 그렇지! 강무영! 무영! 아파도 한 번 더 불러! 그렇지! 그렇지. 그녀를 지켜야 돼! 준비! 준비! 강무영!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아 진짜 와 진짜 멋있다 멋있다 아 이거 봐야 되네요 그날들 어 아 중간에 김민경 씨와 오정혁 씨의 연기가 그게 없었다면 완성되지 야, 않았죠 야, 이 공연의 완성이었어요 네. 두 바퀴 구르는데 마룻바닥이 좀 딱딱하지 않았습니까 아, 아까 소리 못 들으셨어요 딱딱딱딱 뿡 소리였습니다 진짜 아팠어요 아 진짜 열심히 해주시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제가 그 여자 배우님은 아니지만 뭔가 누군가에게 경호받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행복했어요 아. 네. 근데 저 8298님은 아니 이거는 그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 국가대표 사격선수 출신인데 김민경 씨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청문 있으면 제가 했을 텐데 아. 와 야. 이정아 씨 걱정됐나 보다 오정님 어. 이때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났는데 괜찮으시냐고 예 이쪽 팔 오늘은 안 쓰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안 쓰면 괜찮아요 어, 강상희님께서 구르기에서 해병대 짬이 느껴졌다고 지금 네. 지금 이렇게만 했는데도 박한나 씨는 격정이 고스란히 느껴진다고 아, 네. 아 장난 종혁 씨 덕분이죠 종혁 씨 몸을 사르지 않는 연기 덕분에 네. 아. 공연장에서는 어쨌든 저렇게 구르기 한 다음에 고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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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연 씨 문자. 네, 이렇게 무료로 혼을 다하는 하이 퀄리티 공연을 맛보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당장 티켓 사러 갑니다. 간다 간다 간다. 예. 이윤수 씨도 내가 당장 예매한다고 하셨고요. 와. 어, 요거 김소연 씨 문자 오정혁 씨 하나 읽어주세요. 네. 네. 꺄! 건명 오빠. 어, 잠깐만요. 건명 오빠인데 소리가 좀 그러시네요. 건명 오빠. 10여 년 전에 프랑스 뮤지컬 로맨줄 작품 로미에오 앤 줄리엣이죠 네. 로맨줄 작품 앙상블로 함께 했었는데 건명 오빠는 그대로 아니 더 멋져지신 듯요 뮤지컬계의 피터팬 건명 오빠 도라에몽이에요 뭐예요 아, 그러니까요 아, 요즘에 와, 애기 때문에 아~, 아 놀아주는구나 애기 항상 응원합니다 아, 목 관리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엔 저기 김태균 씨 그 성대모사 하는 것 같은데. 맞아. 날 하는 건가요? 날 하는 건가요? 와. 팬이 건명 오빠 팬이래요, 김소연 씨. 네. 아. 어 백원하님께서 네. 이건명 씨 얼핏 송중기 얼굴이 오. 보이는. 얼핏 아, 맞아요. 네. 얼중기네 아, 얼핏. 뭐가 아예 또. 제각도에서 보면 약간 송중기 씨 느낌이 있어요. 네. 아, 제가 이러지 마세요. 그분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면 예. 예, 제 인생에 뭐 어떤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제 노선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중기, 얼핏 송중기, 얼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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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씨, 오만석 씨와 오정혁 씨 두 분 같은 옷 씨인가요? 그러면 누가 서열이 더 윈가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저 해주 옷입니다. 해주 옷이. 저도 해주 옷입니다. 같은 옷이네요? 네네. 단단, 따라단. 딴던 따라던 자 얘기 안 해보셨어요 두 분? 과연 누가 위인가? 글쎄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 뮤지컬 안에서 밝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돌림자를 종자를 쓰긴 하는데 네 제가 그것까지밖에 모릅니다 네. 저도 이제 석자 쭉 쓰고 있는데 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형님이십니다 아, 학렬이 아 예예 예. 어, 어려워 아시는 옷이 해주 옷이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네. 석자 돌림이 빠른지 예, 예. 네. 김태환 씨 종혁 씨 해병대 조교톤으로 하나 둘 좀 해주세요 해병대는 의무적으로 컬투쇼에 나오면 해야 되는데 이정 씨보다 위인가요?
후임입니다. 아 이정 씨보다 헐트 쇼에서 공식 패밀리 중에 우리 이정 씨가 해병대 네. 이 하나 둘 톤을 알려주고 하셨거든요. 아 하나 둘 이거 이렇게 잘 들리게 하는 거. 오 너무 잘한다. 어? 예, 각 부대별로 약간씩 좀 다른데 보통 이제 앞으로 갈 때 이제 구령을 네. 붙여서 가죠. 하나 둘 셋 넷 네. 네. 하나 제 둘 번호 붙여 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아니 눈빛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죄송한데 정말 해병대 가기 싫다. 아 진짜 이런 톤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예, 진짜 정말 이게 제 둘 번호 붙여 그러니까 두 번으로 번호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 둘 번호 붙여 가 이렇게 해서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광고 들을 시간입니다. 광고 아 우리 김광석 형님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노래를 깔면서 네. 세 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그날들의 새 배우님들 마지막으로 홍보 좀 더 해주시고 네. 네 저희 그날들 10주년 공연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7월 12일부터 9월 3일까지 오, 하니까요 예,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가야지 하지 마시고 7월 달에 빨리빨리 예매해 주셔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건명 씨도 감사합니다. 아 잠깐 너무 얘기를 다 해가지고요. 예, 저 그 아는 곡들로 뮤지컬을 만든다는 거 그래서 그 뮤지컬 안에서 귀에 익숙한 노래가 나온다는 거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그 기억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오정혁 씨 네. 하나 둘 글쎄요. 아 일단 10주년을 맞이한다는 건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0년 동안 정말 그 수많은 배우들의 노력과 그 다음에 열정이 녹아있는 그 시간들이 더해졌으니까 분명히 아마 오시면 대만족하는 공연이 되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고 김광석님의 명곡으로 만든 이루어진 뮤지컬 그날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런 일을 하는 아빠의 특권인 것 같아요. 네. 어제 돌을 맞은 우리 딸 네. 아빠가 엄청 사랑해. 귀여워 귀여워. 좋다 좋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네. 우리 새 배우님 딸이야 딸 이름이 뭐예요? 오로지요. 오로지. 오로지. 네. 로지야 로지. 네. 너무 귀여워. 오로지 너만 사랑해 오로지. 네 맞아요. 너무 이쁘다 이거. 아우. 너무 사랑스러워. 민경 씨 아기 때 저랬을 것 같은 느낌이. 아빠 걱정하세요. 아 예. 예. 안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네. 네. 감사합니다. 뮤지컬 그날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촬영. 에러 에러 에러.